웹스퀘어 퀵가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groupbyFilterBox 속성과 groupbyFilterBoxLocation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헤더를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한 후 필터링을 또 수행할 경우 해당 필터링 조건을 목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groupbyZone 속성을 사용할 경우 유효하며 groupbyFilterBox를 true로 설정하십시오. groupbyFilterBoxLocation은 박스를 표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groupbyZone 속성이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헤더를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한 후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필터링 조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. groupbyFilterBox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헤더를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한 후 필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. 하단의 박스에 해당 필터링 조건이 표시됩니다. 필터링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할 경우 모두 목록에 표시됩니다.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필터링이 수행됩니다. groupbyFilterBoxLocation 속성 값을 기본값인 바텀에서 탑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필터링 조건을 보여주는 박스의 위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헤더를 드래깅하여 그룹핑을 수행한 후 필터를 지정하면 해당 필터링 조건들이 모두 상단에 위치한 박스의 목록으로 표시되고 각 조건을 선택할 경우 필터링이 수행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